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지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배부받고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게 될 시험장과 시험실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59만 3,527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인원이 2.1% 12,460명 줄었습니다.